운동 삼아 마실 삼아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은 할머니의 손을 거쳐 맛있는 칼국수로 완성되는데요. 소금기 줄이고 건강한 채소와 곁들이면 이건 역시 할아버지 건강에 한 몫을 한다죠. 맛있네. 뚜근뚜근하고 약간 많이 넣어서 맛있어. 할아버지랑 같이 드셔서 맛있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맨날 같이 먹는 거 뭐 물만 먹나. 맨날 같이 먹자뇨. 예. 왜 할머니가 그 다 풀려 왜? 아기들도 안 울리는데. 여기다 바짝 대고 먹여야지. 그런 게 젊은 값이 어떻지? 나같이 똑같이 늙으면 어떻게? 시성이야. 아이고 참. 긍정적인 할아버지가 용납할 수 없는 한 가지. 왜 여기 나 불쳐놨어? 에이 참. 에이. 왜 품은 대낮에 키워놨어? 어허. 쓸데없는 낭비라는데요. 상수도 물세. 지난달에도 안 나온 거야, 이게 돈. 없잖아. 알게 쓰고 그래서 먼저 전달이 7월, 8월 달이 애껴 쓴 것 때문에 돈 이번 달이 한 서너 달째 안 나오나 물체가. 할머니. 네. 할아버지 엄청 뭐든지 아껴 쓰시나 봐요. 그렇게 나하고 맨날 싸우지. 왜요? 아껴 쓰라고 나는 쓰라고. 어디 늙은이들은 너미 앞이 가려면 깨끗하게 해야잖아. 그거를 말을 안 들어요. 애들마냥. 아끼다 아끼다 60년 된 사진기까지 끌어안고 있는 걸 보면 할머니는 속이 터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겐 그만큼의 추억이 담겨 있겠죠? 어, 내버린 고통을 팔아먹든지. 팔아먹게 누가 이거 그런 거 산다지 저렇게. 이 사진 한 장 찍게. 여봐 여기. 어, 여기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딸끄닥. 앞으로 한 40년만 더 있으면 100년 전이 되잖아. 내가 생겨갈 적이. 그럼 뭐 한 50년만 더 있으면 이거 골통금이 된다고. 이게 얼마짜리 낭중이 될지 아느냐 이게. 나는 뭘 알아. 아니 누가 돈 주고 그거 사? 쉬어먹지도 못하요. 이건 일제. 이 거면 테레비가 나와요. 이건 여기가 미제. 여기 금방 화장이 안 나와. 예전 골통금이 더 비싸요. 아유 시끄러요. 엄마. 나비죠. 오호 왜 이게 참부터 뭐. 남중에 아들 후손은 더 좋은 거 나와요. 좋은 거 나오지만 그게 긁는 거라고 또 골통금이 아니요. 내아들 거 수다도 안 보여. 티격태격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랑이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닷가의 이른 아침은 좀 더 쌀쌀합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도 청춘이라 믿는 할아버지를 챙기는 건 역시 할머니죠. 허락하면 허락하는 대로 해야지. 추우니까 그놈 입고 나가면 허드덕을 줘요. 자꾸 좀 올리고요. 아직 그 장갑 벗을 때는 안 됐어요. 핸드폰 좀 넣고 다녀. 핸드폰 좀. 나. 어디 가나 넣고 다녀야지 혼자 있을 때는. 할머니가 다 챙겨주시네요. 내가 안 챙기면 아무것도 몰라. 아 그래요? 여기 잘 넣어. 잘 하라고 자니 이렇게 반드시 잘 해야지. 올해 85이지만 할머니 눈엔 아직도 큰아들이네요. 할아버지 이거 오토바이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0년. 40년이요? 응. 언제는 버스 기사가 할아버지는 오토바이 타고 나는 버스 탔는데
할아버지가 오토바이가 먼저 갈 거 아니야 앞에서. 미친 나보고 내 기사가 그러더라고. 아 여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요? 하려고다 말았네. 아,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든 달리니까 그게 노여머니께 하는 소리 아니오. 차보 좀 더 빨르니까 어떡여. 천천히 잘 가요. 단박질하지 말고. 그래도 할아버지가 빨리 달려야 했던 이유, 바로 공공근로에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할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공공근로는 할아버지에겐 큰 자부심입니다. 바다에서 나서 바다를 지키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할아버지가 주위 사람들 눈엔 놀라워 보이기만 합니다. 신기하지? 신기해요? 신기하지. 지금 허리 꼬부리고 내니 되지 할아버지 허리가. 이건 사람 100살 먹을지. 허리도 흔 안 꼬부러진 거 봐. 80살, 85이라 잡힌 양반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요? 돈 벌라고 가양돈 쓰고. 네. 또 집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맛있는 거요? 응. 할머니 맛있는 거 사주드릴게요. 응, 그럼 맛있는 거고 차이 가면은 뭐 사드릴게요 할머니? 콩나물. 뭐 반찬도 사고. 맛있는 거 많지. 그날 오후 자 안으로 한 대 놓고 좌우로 가. 저자로. 예. 저로. 예. 저로 가. 넘어로. 가마시 여기 더 넓고. 더 갔다는 여기 하나. 딸래서 가져온 우럭을 말리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이놈 것도 못해 먹어.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도둑질해 가니까. 아이고 참. 이거 타고 안 올라가? 어디? 이거? 아, 이, 여기? 여기 올라갔다가 내릴 것 같은데? 주연은 고양이가 빨리 이리로 올라간다니까. 이거 올라가서 여름을 뛰어. 배짱 좋은 고양이는 어떻게 올라가든 우럭을 훔쳐갈 모양인데요. 가만있어. 저기 끊고 있다. 이제. 곤충은 아닌가 과신 곤충. 고양이에게 매번 우럭을 내줄 수는 없는 일. 이럴 줄 알고 준비해 놓은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화약총이죠. 야, 고양이 도망가거라. 아이, 짐승 대인이 이렇게 쏠라고 잡으려는 거야 이렇게. 화약총이에요? 도망가잖아. 응. 이제 웃지. 팔발 다 쐈어. 8발이요? 우럭도 사수했겠다. 기분 좋게 할머니의 일을 거들기 시작한 할아버지. 집안 한편에 묵혀두었던 액자들을 정리하는데요. 지나온 세월만큼 많이 더 쌓였습니다. 이거는 당신하고 나 보세요. 이거는 환갑대 찍은 거. 이게 벌써 20년도 넘었네. 시간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부부에게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놈이 새학기 무릎 빼고 들어놨잖아. 그 새학기 안 들어놨었죠? 내가 경화 무릎 팍 빼고 그 새학기가 나 빼고 들어놓은 거야. 내가 그 새학시 무릎팍을 피고 들어놨어. 그 새학시가 자기 무릎팍을 피고 들어놨다고. 아,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가만 있나?
어디 시집 왔다면 어느 저녁에 그러고 들었는데 내가 거기서 살아? 성질나게. 아이고, 그 모르고 에이, 그래. 나 모르고 그랬지. 몰라서 거기 무릎팍 대고 들어올랐었나? 그 참나, 왜 이제 화내나? 괜히 장난치려다 본전도 못 찾았는데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 화나셔서 어떡해요? 화내긴 뭐 화내요. 어떻게 화낼 일이 없어. 괜찮아. 지금도 이쁘긴 해요. 18살 할머니에게 반했던 할아버지. 그 마음이 좋아 11살 많은 할아버지만 믿고 시집 온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새신랑이 술에 잔뜩 취해 실수를 했으니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요. 할머니 반응을 한번 보려 그날을 들춰낸 할아버지도 마음이 머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마음 위로해보고 싶은데요. 할머니 어떤 거 사야 할까? 어디 뭐 누구 주려고? 우리 할매 주려고? 네. 장미꽃이를 전화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할머니한테 꽃 주시려고요? 응. 꽃 한 송이만 한 다발만 갖다 줘야지. 자, 여기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 물건네 할아버지? 다 마음이 들고 안 될 것도 없지만 벗는 사람이 어쩌라는지 모르지. 좋다고 했지, 할머니가. 얼마? 3만 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사과를 받아줄까요? 할매 일어나. 이겨서 집 나왔다고? 아까 미안하게 됐네. 할매 주려고 꽃 한 송이 사네. 하도 미안해, 사과하네. 어, 약도 사왔어? 고맙다고. 상견 늙게 죽지, 상견이 처음일세. 머리 털라고 처음입니다. 고맙지. 여기야 부산에 보고. 이거 샀어? 하여 하려고? 나 하여 하려고 안 했던데. 왜 또 자꾸 그 소리 한번 했으면 이만이 참다. 엄마 꽃 받아서 좋아? 싸면도 안 받은 거 보다 낫고. 좋겠네. 싸움도 허구 봐야 왔네. 그래야 자주 싸워. 자주 싸우면 또 사다 줄라나? 응.